좋은 기업 문화를 이끄는 젊은 CEO 안준희. 어려서부터 도전하길 좋아했던 그는 수많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막상 그 기업을 가보니까 너무 수직적인 구조였고요. 리더를 존경하지 못했고 그를 흉보기 바빴고 상사는 부하 직원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던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후 긴 방황을 하던 그. 그러던 어느 날. 한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한 아저씨가 나왔는데 행복하세요 아저씨라고 물었는데 당연하지 난 너무 행복하다. 아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 1억 원으로 창업한 그의 기업은 직원들과 수익을 나누며 좋은 기업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 회사의 CEO고 대표이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평가를 받고요.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나누고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안준희 씨를 소개합니다. 올해 나이가 33인데 네, 지금 맞습니다. 직원 40명을 둔 회사의 대표시죠. 네. 와, 멋집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작은 벤처 회사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네. 그 회사의 복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1,000만 원 지급하고요. 직원한테. 정기적으로 영화 연극 관람은 물론이고 또 연말이 되면은 가족들 다 초대해서 호텔에서 송년회까지 한답니다. 다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적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와 함께 창업한 멤버들이 네네. 그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 참 직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구나 싶은데요. 오늘 강연하실 그 주제가요. 네. 함께 이루는 꿈이에요. 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받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꿈에 관한 함께 이루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에게 특히 많은 꿈을 또 이렇게 안겨주실 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춘이 얘기하는 이야기니까 뭐 강연은 아니고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청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포항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포항 토박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뭐 반장이나 부반장, 학생회장 같은 것을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반장이나 부반장 이렇게 하면 대부분 모범생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모범생하고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예로 들면 대학 4년 동안 전공을 3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적성을 찾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8학기 동안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 졸업 평점이 2.6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저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늦게 찾은 학문이긴 했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마케팅이라는 분야였습니다. 남들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제가 성적에 맞춰서 찾은 전공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결정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책을 하나 들고 도서관에 가서는 그 표지에 있는 표지 제목부터 목차, 지은이 양력부터 그리고 끝장에 있는 그 마침표까지 연습장에 그대로 베껴 쓰곤 했던 그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마케팅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전국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참여한 공모전에서 1,00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은 대학생활 1년 반 동안 총 16번의 공모전을 나갔고요. 13번의 수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지막으로 나갔던 공모전이 누구나 부러워하던 한 대기업에서 주최했던 공모전이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 입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모두가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업을 막상 갔는데 그 기업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저의 그 상사분들한테 대리님은 꿈이 뭐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분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너 아직 어리구나. 아직도 꿈이란 단어를 쓰는구나. 라는 얘기로 오히려 저를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또 눈치를 살피니까 자기 입장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직급이 과장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8년에서 10년은 다녀야 과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는데 그러면 35 아니면 37은 되어야 저의 입장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한 청춘이 살아가기에 좋은 토양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느닷없이 누구나 부러워하던 대기업에서 석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깜짝 놀랐죠. 대기업에 갔다고 잔치를 벌이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느닷없이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명분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초심과는 다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점점 패인의 삶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밤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점점 무기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시장에서 얼음을 나르는 한 아저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저씨 열심히 사는 모습과 함께 마지막에 그 방송의 PD가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그럼 나 행복하지. 이 시장에서 내 얼음이 없으면 장사를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난했던 그때 제 마음과 그 아저씨의 미소가 맞닿으면서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요. 그 깨달음은 바로 어쩌면 제가 고민하는 이 고민의 끝에는 그래도 이 정도 직장은 돼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돼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 환경은 돼야 되는 막연한 거만함이 있었진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친구를 통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화이트 컬러의 직장을 갖기를 원하셨겠지만 저는 이젠 직업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는 곳이면 제가 앞서 고민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면 공장이든 작은 회사든 어디든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저와 함께 이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희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희 회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평균 연령 28세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젊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재밌는 문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밖에 놀러를 나갑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으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보니까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몇 명은 그 제도의 수혜 속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결혼하고 이 회사 들어왔는데 그럼 이건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냐.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네.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조금 있으면 송년회를 하시잖아요. 모든 직장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 팔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에게 비행기표를 끊어드리고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셔서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님, 저희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찍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고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직급과 능력, 그 학벌, 외모에 뭐 어떤 배경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열심히 한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도 가져가는, 혜택도 가져가는 그런 상식적인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냐, 너무 직원들에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이런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땐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저는 촌놈이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어서야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저를 놀린다고, 친구야 지하철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라고 저를 놀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진짜 신발을 벗고 타는 건 아닐까 괜히 마음 졸이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하철 1호선을 처음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또 처음 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신 지체장애인이 바닥에 몸을 끌면서 제가 있는 지하철 칸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내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와주신다면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몇천 원을 꺼내서 그분에게 건네로 이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힘내십시오 라는 얘기와 함께 아저씨에게 제가 가진 몇천 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한번 보시더니 돈을 받는 대신에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젖은 눈시울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생, 돈은 됐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을 때가 지금 제 나이인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늙으신 호러머니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절망과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 자살 시도를 하고 다시 깨어나고 그 인생에 반복할 때 주변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서 장애인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육이 끝나고 공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한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할 일이 생겼구나.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그 공장의 사장님이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일마저 없어지면 난 정말 쓸모가 없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월급도 주지 않더랍니다. 그 뒤로는 계속 무기력한 인생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냥 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벽만 보고 지내는 삶의 연속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질타가 이어진 거죠. 너희 호러머니는 고철 죽고 폐지 죽으면서 너 지금 수발하는데 가서 구걸이라도 해라. 그런 비난을 받게 됐고, 그리고 수소문에서 오늘 처음 그분이 이 지하철에 처음으로 출근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 청년의 마음이었지만 이 세상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분에게 이런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올해 20살 대학생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분과의 약속이 저의 젊은 날을 이끌었던 이상과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많은 이름만 알 법한 아주 큰 기업의 CEO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30대 초반에 제가 그 컨퍼런스에 기업 사례 발표로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 다 정장을 빼입고 있는 자리에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걸어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쟤는 여기 왜 왔지? 하지만 앞에 나가서 젊음의 청춘의 이름으로 담담하게 저희가 살아가는 길과 저희가 만들고 싶은 회사를 소개해드렸더니 명함을 받아가신 대기업의 CEO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큰 기업은 만들었지만 존경하는 기업은 만들지 못한 것 같네. 오늘 처음 인생의 부끄러움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네 라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아저씨의 약속을 조금은 지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 입문을 1학년 1학기 20살 때 배웠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란 가게,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게나 정부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수익을 다시 가게와 정부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더라고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는 꿈을, 모든 사람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기업 행복한 기업을 꿈꾸는 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나누고 업무 능력도 똑같이 네. 평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사장님 월급은 어떻게 정합니까? 아, 네. 저희 회사에는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네. 어떤 상식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하. 그 제도화에서 저도 네. 제가 받는 수익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네. 많은 회사들이 사장과 이사들을 먼저 챙긴 다음에 직원들에게 나누는데 네. 저희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직원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네. 지금 저 앞으로 만약에 그 회사 직원들 중에 아이를 4, 5씩 이렇게 만약에 갈 때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즘 저의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약속을 지켜 나갈 거긴 한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네. 기업 통장 말고 네. 직원 복지를 위한 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이거는 네. 다른 데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 돈으로 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떤가를 매일 이렇게 관심 있게 살피고 보살피고 또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CEO. 자, 오늘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감 의견단은 또 의견은 어떠신지 막 메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아, 네. 자, 버튼 잡으시고 이제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안준희 씨의 함께 이루는 꿈. 자, 당연히 공감 온도는 오늘 몇 도가 나올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함께 이루는 꿈 공감 온도 95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반 공립 중학교의 시각장애인 국어 교사 유창수 강연 주제 인생의 최악이란 없다의 공감 온도는 96도. 태권도로 직장암 3기를 극복한 81세 할머니 지보견 강연 주제 억울한 인생은 가라 야백 공감온도는 97도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33세 CEO 안준희 강연 주제 함께 이루는 꿈의 공감온도는 95도였습니다. 아, 오늘도 훌륭하신 세 분의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하신 그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장님 어르신과 함께 네. 행복한 삶 또 소중한 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인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희 씨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도 저희 아직 서른근 청춘에 가는 길을 이렇게 네. 열렬하게 응원해 주셔서 네.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태권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네. 강연하신 소감? 오브랑 이 얘기로 여기서 타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얘기 중에서 행복의 문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지금 꽉 닫힌 문 앞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또 그 자세로 서 있는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틀림없이 어딘가에 다른 문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연 100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스러웠던 그런 그 속마음을 이제 푸는 거에서 이제 아들 얘기도 하시고 뭐 군대 얘기도 하셨는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공감 가고 정말 배운 대로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에게 강연 백도씨란 내 삶의 엔돌핀이다. 강연 백도씨 사랑해요.